지전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리아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리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리아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엘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콜라야의 현소녀 마세의오대손이 이디엘의 육대손이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갓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업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스레야이니 그는 힐갸의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 현손이요아히두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진이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인이 그는 여로 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리아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다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인이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무세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일 사람 중에는 스마야인이 그는 하 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검의 손자여 하사베의 증손이여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사람의 족장 사부대의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일을 맡았고 또 아사베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도둔의 증손 갈라레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문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별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자손중 미가의 현선 마따냐의 증선, 하사베의 손자 바니아들 우씨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야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이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페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거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 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들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스알엘의 아들 수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뜨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유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디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또아를 낳느니라. 았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라 족속에는 여우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이무라야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던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오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산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다니요 유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오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네디여는이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또아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아와 세레베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뷰가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굽은 다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사닥의 손자 예수하의 아들 유야김과 청동 느에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은밀한 선물을 노를 쉬게 하고 품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주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